한 달이 지난 후 동호회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고은 언니,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연락도 없이 두 번이나 빠질 사람이 아닌데. 아, 저희도 그 민권 회원님하고 연락되신 분 없으세요? 환영님,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꼬박꼬박 모임에 나오던 고은 씨가 연거푸 빠졌군요. 아, 전화도 꺼져 있는데요. 아, 꺼져 있다고? 네. 고은 씨에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실례합니다. 네, 경찰입니다. 민고은 씨 실종 사건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예? 실종이요? 언니 실종됐어요? 놀랍게도 고은 씨가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겁니다. 네, 저 김용우 씨? 예. 박우진 씨? 네. 정형중 씨? 네. 장혜민 씨? 예. 황수창 씨?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남성 의원들을 왜 일일이 호명을 하는 겁니까? 최근 한 달 동안 민고은 씨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통화하신 분들입니다. 같이 서로 가셔서 조사 영위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니, 언니랑 웬 통화를 그렇게들 자주 했어요? 나한텐 전화도 안 하더니. 저 일단 가자. 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남성 회원들이 줄줄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네 사람들은 왜 그리 자주 고은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고은 씨 실종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난 뒤 나란히 경찰 조사를 받은 네 남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고은 씨와는 다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어이없다. 우리 네 명이 전부 다 그 누나랑? 야, 심지어 저 어린애까지. 야, 이거는 뭐 재주가 좋다고 해야 되냐? 진짜 이거는 아,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권장님까지 어쩌다가? 아니 그 여자가 그 강제로 덤비는데 내가. 고은 씨가 뭘 어쨌다는 건가요? 힘들다. 권장님. 혹시 있잖아 여자 샤워실에 물이 안 나오더라. 에? 안 나오지? 왜 아니, 물이 안 나올까? 이렇게 샤워실 저쪽. 아유 우리 땀 좀 더 빼. 물로 샤워하고 싶은데. 아니 여기서요? 같이 할까? 어떻게 괜찮네. 고은 씨가 먼저. 매우 노골적으로 형중 씨에게 도발하기에 얼결에 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는 마다할 수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 와 대박이다 진짜. 아 근데 여기서 제일 대박은 일미야 아닙니까? 나는 막 형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듣고 기절을 붙잖아. 나 진짜 그럴 생각 없었어요 진짜. 네? 아마 그래 막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데. 일민 씨 얘기도 들어보지. 아 안녕하세요. 여긴 어떡해. 저희 집 보러 고장 났잖아요. 일민 씨가 이 동네 산다는 게 생각나가지고. 어느 날 일민 씨 혼자 사는 집에 느닷없이 들이닥쳤다는 고은 씨. 틈도 안 주고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다는데요. 에구머니나. 완전 따뜻하다. 아 좋아. 일미 씨, TV 보던 중 아니었어요? 예. 몸둘 바를 몰랐다는 일민 씨. 어머, 같이 보는 게 더 재밌는데. 일로 올라와요. 고은 씨가 왜 그러는지 판단이 안 돼 얼떨떨했다는데요. 고은 씨가 과감하게 먼저 일민 씨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 일민 씨 근육 장난 아니다. 일민 씨 근육 완전 단다. 그렇게 고은 씨의 도발로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됐고 일민 씨 입장에서는 굳이 고은 씨가 찾아오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은 씨가 자신하고만 교제를 하는 줄 알았던 회원들. 아니 근데 고인 누나는 아마 내를 제일 좋아했을걸요? 수요일마다 맨날 우리 미아가 밥 해주는데 얼마나 귀찮던지 내가 진짜. 뭐 임마. 너 그리고 너 니들 고은 누나 사랑한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미쳤네. 하긴 임마 미친 거 맞아요. 임마 이거는 고인 누나가 유년인 것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 진짜? 와 진짜 씨. 이거 미친놈이 저랬더니 나쁜놈이네. 야 적어도 우리는 고은씨가 유부녀인 건 몰랐어. 어디 유부녀라 이게. 당신도 유부남이잖아. 당신? 고은씨의 남성 체격을 알고 충격이 적지 않았을 우진씨. 고은씨와 가볍게 사귀어온 회원들과 우진씨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어디 자꾸 학생이라는 놈이 공부를 하라고 유부녀라. 에휴 형님 참으시고 고은 씨가 만났던 여러 남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진심으로 대했던 우진 씨. 그만큼 상처도 깊었겠지요. 자신이 고은 씨의 여러 남자 중 하나일 뿐이었다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나저나 고은 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런데 민고은 씨 폭행치 사용의자를 검거하러 왔습니다. 폭행치사요? 아, 고은이 누나가 죽었어요? 죽었다고? 고은 씨가 폭행을 당해 죽음에 이르렀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용의자가 이 체육관 안에 있다는 건데요. 과연 누굴까요? 아부진 씨, 당신을 민고은 씨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렇게. 순순히 검거에 응하는 우진 씨. 살해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동안 박우진과 고은 씨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우진 씨, 당신을 민고은 씨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렇게. 순순히 검거에 응하는 우진 씨. 살해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동안 박우진과 고은 씨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박우진은 몹시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고은 씨가 며칠째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에 없던 일이라 박우진은 고은 씨 마음이 변해버린 건 아닌가 해서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 시각 고은 씨는 박우진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었는데요. 뭔데? 아, 누군데 전화를 안 받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질척거리는 애가 있어서. 누나 적당히 좀 해라. 그까다 채 안 돼. 걱정하지 마. 난 한 번도 취한 적 없다. 아, 고은 씨가 박우진 몰래 동호회 회원 영우 씨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고은 씨가 있는 곳을 찾아내고야만 박우진. 뭐고? 아니, 너 여기야. 어쩐 일이야? 누나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 그 질척거린다 하는 놈이 임마였나? 누나 내 여자야. 아우, 진짜. 고은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하게 된 건데. 야, 내랑 만난 지 세 달이나 됐거든. 진짜 씨. 이제 연락하지 마. 안 받을 거니까. 고은 씨가 세 달 동안이나 같은 동호회 회원과 양다리를 걸쳤다니. 그렇다면 자신은 그동안 고은 씨에게 무엇이었던 것일까? 박우진은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 누나 사랑해. 아 참. 야, 넌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촌스럽니? 타이밍 좋을 때 나가 떨어졌으면 왜 항상 좋았잖아. 뭐? 그래, 내가 잘못했다. 우진아, 사과할게. 아니,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건드려서 미안해. 됐지? 그런데 그때. 재섭 씨. 미안해.
20분만 더 기다려줘. 박우진에게는 하나뿐인 연인이었던 고은 씨. 하지만 그녀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뼈아픈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살 연상의 애인에게 참담하게 짓밟힌 순정. 박우진은 끓어오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박우진에게 잔인한 방법으로 이별을 통보한 고은 씨. 그녀의 실체를 확인하고도 깨끗하게 돌아서지 못했던 박우진. 이성을 잃은 그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은 씨뿐만 아니라 자신마저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그 순간은 깨닫지 못한 박우진. 그렇게 박우진은 그녀를 맹목적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이 허상이었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어린 연인에 의해 그녀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씨는 놀랍게도 말고도 10수명의 남성을 만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폭행 치사로 검거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우진이 민고은과의 관계가 허상이었음을 알았을 때 눈물을 머금고 돌아설 수는 없었을까요? 이게 진짜 무슨 꼴입니까? 진짜 죽인 거야. 조명이 지금 배렸네. 사랑이라 믿었지만 무서운 증오와 끔찍한 비극을 낳은 그것은 단지 집착이 아니었을까요?